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 서울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겹쳐 인파 재난 등에 대한 여러 감사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무겁지만 이번 주 보도된 이태원 참사 관련 후속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지난달 29일 당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가 재난문자 발송에 늑장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제도를 개편하고 올 연말까지 재난대응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관련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이태원 압사사고 당일 상황보고와 재난문자 발송 시점이 여전히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밤 10시 53분 상황관리 철저의 네 가지를 지시한 후 서울시의 최초 보고가 11시 27분, 용산구가 47분에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재난문자 발송은 보고 시간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서울시와 용산구의 시간대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그다음에 인명대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문자는 조금 늦게 발송이 됐고요. 그래서 좀 늦어 저희가 이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아직 이제 재난문자를 발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재차 또 재난문자 발송을 지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난문자 관련해서는 이제 서울시하고 용산구에서 그 추가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당시 보고했던 시간대별 조치사항 공개 요구에 대해선 추가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인파관리와 관련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뭐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인파의 집중도를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인파의 집중도에 따라서 위기 단계를 정해서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이제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라서 유관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늑장 대응을 인지하고 올 연말까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그런데 참사 당일 이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이 2시간 가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경찰은 대혁신 정책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다중운집 재난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에 위험 상황을 확인하는 체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난 관리 정보 시스템 NDMS는 재난 25종에 대한 유형별 재난을 관련 기관이 공유하고 대처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이 이태원 참사 당일 2시간 가까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자연재해의 경우는 절차에 따라 시스템이 작동되는데 사회재난의 경우 대처가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사회재난은 워낙 갑자기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상에 정확하게 지시사항으로 내려가기가 이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이런 각종 이제 재난 문자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NDMS라든지 또 이제 저희가 언론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합니다. 경찰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대혁신 TF를 구성합니다. 경찰 실무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협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중운집 재난에 대한 경찰 안전관리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하고 사전에 위험 상황을 인지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112 신고 접수 시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경찰의 역량 강화 시스템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출동하는 저희 경찰관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떤 법 집행에 필요한 법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같이 논의될 것입니다. 10일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명 늘어 198명입니다. 아직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1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네, 서울에너지공사를 상대로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마곡 열병합 발전소 건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발전소 위치와 규모가 왜 바뀌었냐는 질문에 공사 측은 강석 구청장의 의견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라고 불리는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한 논란 가운데 하나가 규모와 위치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당초 위치가 지금의 서울식물원 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이 의견을 내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의 대상지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공사 측이 언급한 강서구청장은 노윤성 전 구청장을 뜻합니다. 수혜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그러면 그 마곡지구 한가운데 들어왔어야지. 지금 이 변경된 위치 양쪽 그 주변 아파트는 다 개별 난방하는 지역입니다. 네, 구청장님께서 부지가 여기는 적정치 않으니까 청소시설이 있는 거기 스포츠 타운 뒤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제안을 시에서 검토해서 받아들인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규모가 커진 것 역시 전 강서구청장의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서울에너지공사는 밝혔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 최초에 50MW로 시작이 됐는데 대상지까지 바꾸면서 285MW 열병합 시설로 계획을 확대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 마곡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집단에너지 공부하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강서구청 측에서 마곡 전 지역, 뭐 방화지역이라든가 해서 강서 전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을 그렇게 건의를 제안을 했고. 마곡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곳 주변 아파트가 전부 개별 난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해 지역이 아닌 곳에 왜 지역 난방용 발전소를 짓냐는 겁니다. 당초 50MW급이 285MW급으로 바뀐 걸 두고는 에너지를 팔아먹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마을 미디어와 마을 활력소 등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사업이 점점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모두 폐지될 전망인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설립된 기관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정책 연구와 활동가 육성, 자치구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2년 출범해 지난해 11월까지 약 9년은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곳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했습니다. 그 뒤로는 조계사로 위탁기관이 바뀌었는데 기관의 실효성 향상과 기능 개선 등이 서울시가 설명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이 바뀐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 연말까지만 운영이 되고 그 뒤로는 센터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가 이미 지난 9월 말 센터의 운영 중단을 통보한 겁니다. 명분은 본래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10년 가까이 광역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양적 팽창만 있었을 뿐 질적 성장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자치구 동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사업이 그 어떤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거의 서울시 전역이 유사한 사업들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시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센터 운영 중단은 주요 쟁점입니다. 서울시의 생각에 공감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지만 주민이 정말 행복하고 주민이 뚱뚱 뭉쳐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합니다. 박원순 지우기에 불과하다. 자치구의 사업을 떠미는 모습이 악덕 사장 같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전임 시장 업적 지우기라는 관점으로 진행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섬화종 사업 종료 과정에서 보여준 자치행정과 행정부 서울시 태도가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전 이어질 거라 봅니다. 냉혹한 악덕 사장의 이미지로 남게 될 위기에 전 봉착했다고 보고요. 서울시는 최근 마을 공동체 사업 전반에 대한 근거인 관련 조례의 폐지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의 결정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센터에는 정원 3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운영이 중단되면 이들의 고용 승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해고 위기에 놓인 센터 직원들 역시 두 달 가까이 1인 시위와 단체 행동 등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의회에서 나온 공론화가 과연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택시 잡기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서울시가 심야 시간대 택시 7천 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이 되면 잡기 힘들어지는 서울의 택시.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 연시에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 7천 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 때에 비교를 해보니까는 약 2만 7천 대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히 연말 연시 되다 보니까는 약 2만 대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어서 7천 대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부재를 전면 해제하고 야간조를 투입해 심야 시간에 개인 택시 5천 대 정도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재 해제로 인해서 심야 택시난에 해소하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 가급적 야간에 운행하도록 하는 한편 혜택을 줘 기사를 새로 채용하도록 해 택시 2천 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주간조보다는 야간조. 그러니까 지금 2만 명이 있는데 이 2만 명이 물론 다 하루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1만 4, 5천 명이나 뭐 이 정도 나오면 여기에서 한 65% 정도가 야간으로 편성되고 나머지를 주간으로 정도 편성되면 한 1,500명 정도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다음 달부터 택시 심야 할증을 조정합니다. 적용 시간을 밤 10시부터로 2시간 앞당기고 할증률도 최대 40%까지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수입이 증가해 택시 운행이 늘 걸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택시를 잡아서 태워주는 심야 승차 지원단 운영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홍대 입구와 종각 등 세 곳에서 운영했는데 이런 지역을 11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공부하는 학생들의 고민, 또 이를 해결하기 주려다 자녀와 갈등만 커진 학부모도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 상담사를 찾는 학부모도 많은데요. 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이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늘고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부모 수첩에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 치유 현장을 배수경 학부모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전문가와의 상담까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와 함께 심리 치료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악구 학부모는 물론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립기관입니다. 사단법인 관악 공동체 라디오에서 위탁해 운영합니다. 시작은 유료 상담인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 FM 라디오를 통해 평소 표현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감정, 그리고 학생들의 고민, 자녀의 갈등 등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좀 상담에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부터 일단 와서 좀 양육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이 직접 상담을 안 받더라도
부모님만 따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1388 재난심리지원 특별상담도 가능합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원하는 시간에 1회 50분씩 전문가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전화상담은 물론 이태원 참사 관련 상담 신청은 10회의 정규 상담이 빠르게 배정됩니다. 학부모와 학생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요즘 학생들은 주로 어떤 심리 상담을 많이 하나요? 뭐 학습, 뭐 가족 간 갈등, 뭐 친구 관계 어려움 같이 사실 청소년 관련된 문제는 다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보니까 그 사건 관련해서 좀 상담을 요청하는 건이 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려웠지만 아 그래도 방송이니까 한번 나가보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상담에 대한 장점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상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 마음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고 갈 수 있구나. 상담에 대한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심리 상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 고민을 얘기한다고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경험이다 하고 청철하에 나갔는데 나가서 같이 고민을 얘기하고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제 스스로가 치유되는 거를 느꼈어요.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학생 사망자와 부상자 발생으로 학교마다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아닌 지역에 마련된 상담센터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관악 FM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고민과 갈등을 털어놓는 심리 상담. 누구나 가까운 청소년 심리 상담센터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수첩 배수경이었습니다. 오늘 17일 2023학년도 대입 수능이 시행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대학 입시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문제로 시끄러웠던 중구에서 돌봄교사 등을 포함한 노조가 중구청사 앞에서 김일성 중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구청의 직영 돌봄을 유지하고 고용 안정을 약속하라는 요구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일성 구청장님! 여기 돌봄교사 있습니다! 김일성 구청장님! 돌봄교사 손에는 종사자의 고용 불안, 떨어지는 돌봄의 질 등 직영 돌봄을 유지하라는 요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김길성 중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경찰과 정문 앞에서 잠시 대치합니다. 돌봄노조는 중구청이 돌봄 서비스를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내 사회서비스사업단에 소속된 돌봄 종사자들은 88명, 이 가운데 계약직은 36명으로 올해 12월 말 계약이 종료되는 종사자는 6명입니다. 이에 대해 서비스 사업단은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안 한다는 원칙입니다. 돌봄 노조는 그동안 학부모 간담회를 9차례 걸쳐 진행해왔지만 정작 돌봄 종사자와는 대화가 없었다며 고용 불안을 호소합니다. 우선 서비스는 유지를 한다는데 그 서비스 안에 서비스 유지를 하는 건 돌봄 종사자인데 저희 돌봄 종사자들을 배제한 서비스만 유지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돌봄 서비스를 주최하는 돌봄 종사자들의 이제 고용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한 돌봄센터 이관 문제를 협의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나오고 있지 않아 고용 승계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도봉 지역 소식입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수는 도봉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 이 추진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데다 관련 정보도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인데요. 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추진위원들이 모여 연합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도봉구 창동 주공 2단지입니다. 1990년도에 건립된 13층 높이의 이 아파트는 인근 상하 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이 추진 중입니다. 도봉구 창동 지역 주공 아파트를 포함해 현재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는 모두 15곳. 약 5만여 명이 거주하는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연합회를 구성해 출범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등 재건축 절차를 제대로 파악해 공유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협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나 도봉구에서 하는 재건축에 있어서 우리 재건축 아파트는 객체로 계속 전락이 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주체로서 민간이 협력해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는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려 그러면 일단은 모여서 힘이 돼야지 한 아파트 아파트로서는 그 주체로서 참여하겠다는 게 의사에 전달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연합회의 본격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한 정관과 규정도 제정됐습니다. 임원진을 구성해 운영 방침을 세우고 아파트 단지별로 각출한 회비로 연합회를 운영합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절차와 심의 과정 등 기억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추진한다는 데 의미를 더했습니다. 모금에 대한 금액 부분, 요거를 이제 저희 소유주분들한테 설득하기가 또 어려웠어요. 그거를 이렇게 뭐 표로서 이렇게 뭐 관해서는 주지만 사실 이거는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이제 연합회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줄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봉 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 51%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연합회는 정비구역 지정과 정밀 안전진단 모금 등 세부 정보를 공유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는 일찍이 재건축 연합회가 출범을 했고 도봉구가 뒤이어 재건축 추진위원들이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서울에서 동북권역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절차도 복잡한 데다 추진 과정도 순조롭지 않은데요. 네, 이 과정을 경험한 도봉구 재건축연합회 추진위원장과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추가로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에서 현재 재건축연합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권 위원장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네, 장병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기사를 통해 이 재건축 아파트 연합회 추진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 도봉구도 현재 재건축 사업이 좀 늦게 진행된다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몇 개의 아파트가 재건축 승인을 받고 또 어느 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도봉구 네.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다는 소리는 조금 현실을 모르는 말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강남권에서 이제 70년대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 재편이 시작됐는데 네. 도봉구는 그 도시 재편에 있어서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0년 연한을 채운 아파트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도봉구는 현재로서는 가장 빨리 진행되는 아파트가 그 재건축의 첫 걸음마 단계인 그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2년 전에 통과해서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에 이제 도달해 있고요. 네. 10월 달에 한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정밀 안전진단 실사 단계에 있고요. 네. 이 세 개의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저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또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보다는 사실 실망감이 더 크다고 좀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건축이라는 게 시장만 하면
무작정 네. 뭐 정부에서 허가해주고 그러고 그게 우리 추진위의 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게 아니라 재건축 자체가 추진 준비위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 관공서 시계에서 서울시나 국토부 또는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힘이 막강합니다. 결국은 그 민간인 우리 준비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소유자들의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생기는데요. 그게 우리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 인근 노원구도 이 재건축 아파트 연합회를 구성했지만 큰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이 도봉구는 15개 재건축 아파트 대표자들이 모였는데 이 추진위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침을 좀 세우셨나요? 현재 도봉구 재건축 아파트 연합회를 네. 구성한 것 자체가 일단은 그 시작 단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입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죠. 아마추어들이 모였으니까 가장 그 부족한 게 정보에 있어서 그 미비점입니다. 정보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그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겪은 상황이지만은 일단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진행 속도가 도봉구 같은 경우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먼저 진행한 아파트들이 그 후행주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 진행했는 경험이라도 같이 교류를 하고 또한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 그 아파트들이 모여서 그 의견 조율과 그걸 또 그 관공서에 전달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 현재 추진 준비위원들의 그 바람이 연합회에서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재건축 추진에 힘을 얻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전문가 설명회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사회자님이 질문 잘해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각 아파트 단지별로 원활하게 진행하자면은 네. 추진하는 주관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우선은 우리 아마추어들끼리의 정보 교류도 일단은 거기서 시작을 하겠지만은 사업 단계 단계에서 맞춰서 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 그 연합회에서 원래 회의를 1회씩 그 하기로 정관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한 번의 회의 자체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는 그냥 모여서 그냥 단순히 앞날에 대해서 우리 비전문가들이 한탄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미나 형식으로 지금 전문가들을 계속 단계 단계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할 걸로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재건축 추진 과정을 순조롭게 밟기 위해선 이 서울시와 또 도봉구청 등 이 재건축 인허가는 물론 심의 과정에 대한 소통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향후 방향에 대해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인근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 뭐 진행 연합회가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지만 네. 그 얼마 전에 노원구와 민간 합동회의를 열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서울시하고는 현재로서는 접촉이 없지만 그 기초지자체 그 도봉구와는 현재 그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통 과정에 있는데 도봉구 그 주택 관계자들과 우리 그 아파트 연합회, 재건축 연합회와 합동 회의나 또 그 우리의 그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네. 일단은 우리가 그 대항 세력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그 이익 집단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네. 정책 추진 과정에서부터 같이 참여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서로 협력해서 나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봉구 재건축 아파트 추진을 위해 결성된 재건축연합회 추진위원회 입장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치구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 지원 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는 대학에서도 관심이 가장 많은데요. 종로구는 신임 구청장 취임 후 일찍이 지역 대학과 손을 잡고 일자리와 창업 정보를 등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역 사회가 함께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해소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 앉은 강당. 청년 창업과 취업 길잡이를 주제로 열린 상명대학교 토크 콘서트 현장입니다. 종로구가 청년 일자리 지원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상명대와 손잡고 기획한 겁니다. 학업만큼 취업도 중요한 학생들에게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취업 걱정이 앞섰던 학생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 설명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몰랐던 거를 전문가분들하고 지령답을 통해서 그런 학생 입장에서는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나름 얻어가는 것도 많고 배웠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질문을 직접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고 저 종로의 주얼리 사업이나 그런 거 새로운 일자리 같은 걸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종로 지역 특화 산업인 주얼리와 의류봉제,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한 일자리 특강엔 정물원 종로구청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얼리와 패션 디자인,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창업 일자리를 연계하고 대학생들의 일자리 고민 해결에 구청이 적극 지원하는 여러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 대학생들은 이제 그 위상에 맞는 질 좋은 직장들을 찾아 나가는 게 꼭 우리 관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좀 뭐 관에서 서포트할 수, 구청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좀 어찌 보면 좀 인생을 더 사는 선배로서 같이 이제 관계를 맺고 좀 멘토링, 멘토 이런 관계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상명대 졸업생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성공담을 공개하는 토크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계기로 종로구는 일하고 싶고 창업하고 싶은 자치구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섰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오는 17일 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도 있지만 순국선열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또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세의 길이 전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네, 대부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억하시는데 11월 순국선열의 날을 인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11월 17일이 왜 순국선열의 날로 제정이 됐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저희가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서울 북부보훈지청 이광현 지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두 번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17일이 이제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이제 법정 기념일이기도 한데 이 11월 17일 왜 순국선열로 제정이 됐는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네. 부르는 말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네.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에 선열들께서는 비분관계하셔가지고 자결하시거나 아니면은 암살단 조직, 네. 의병을 조직해가지고 저항을 하셨습니다. 1939년 그 임시정부에서는 네. 그 을사늑약의 그 치욕을 잊지 말고 그리고 선열들의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독립을 하자, 독립을 쟁취하자 하는 의미로 그 11월 17일을 네.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그렇게 제정을 했고 그게 네. 이어져가지고 지금 순국선열의 날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제정된 해는 1939년에 이제 순국선열 제정의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마다 이게 순국선열의 묘역을 방문해서 뭐 기념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픈 역사지만 또 우리 후손들이 답습해야 될 어떻게 보면 또 역사의 공부이기도 한데요. 서울에도 이렇게 답습할 수 있는 순국선열 묘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가 있다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서울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동작동, 수유동, 망우동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동작동 서울국립현충원에는 그 임시정부 요인 묘소가 따로 있고요. 아, 네. 그분들을 포함해서 220명 정도가 이제 거기 안장돼 계세요. 네. 그리고 수유 국어관리 묘역에는 네. 이시영 선생 그리고 손병희 선생 네. 포함한 15분이 계시고요. 망우 애국선열 묘역에 가시면 거기에는 네. 오세창 선생 예, 그리고 예. 한용훈 선생을 한용훈 포함한 16분이 계십니다. 이 세 군데 묘역에는 전부 다 그 네. 둘레길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예. 주말에 나들이 괜찮으시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가셔서 우리 순국선열의 용기와 그리고 희생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 더해서 또 17일 당일날 또 정부에서 또 순국선열 기념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역시 기념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 순국선열과 또 애구지삭 등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올해는 또 어떻게 기획해서 진행이 되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올해 순국선열의 날은 83회입니다. 네.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이제 그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 나의 길 그리고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확인이 된 독립유공자가 76분이 계신데요. 이분에 네. 대한 이분들에 대한 포상을 먼저 하고요. 네. 그리고 선열들에게 헌정하는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역사관 그 아래쪽에 있는 네. 그 독립공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순국선열 그리고 애국지사들께 바치는 추모제전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 지역별로 추모제 네. 그리고 기념식 다양하게 열릴 계획입니다. 이런 행사도 좋지만 무엇보다는 우리 후손들이 학생들이 또 배울 수 있는 배움의 또 어떤 공간과 또 그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준비하신 게 있으시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네. 나라사랑 배움터라는 예, 그 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그 역사, 독립, 네. 그리고 호국, 민주 이 역사에 대한 그 내용 그리고 네. 콘텐츠가 아주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곳에 이제 그 현장 학습을 가면 좋을지 하는 네. 그 현장 학습을 찾을 수 있는 네. 주제어를 몇 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주위에 있는 그 현장 학습장 그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활용을 네. 하셔가지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서울 북부보훈지청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활동 계획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올해 겨울은 유난히 좀 추울 거라고 예상을 네. 합니다. 꼭 뭐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한파에 우리 독립유공자 그리고 애국지사들도 되게 많이 이제 취약하셔요. 네. 그래서 특별히 관내에 보훈가족분들이 복지사각지대가 있는지 잘 살피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내년은 6.25전쟁 그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에게 존경, 감사를 전하는 다양한 그런 행사를 네. 저희들이 준비해서 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계획하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도 네. 우리 호국보훈의 달 더 이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활동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주의 원픽입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표하는 소장품인 백남준의 다다익선, 4년여의 보존, 복원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5일 재가동을 알렸는데요.
다다익선의 재가동을 기념해 다다익선의 설치부터 34년간의 운영과 보존 과정을 담은 아카이브 기획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다익선 즐거운 협연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표하는 소장품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최근 4년여의 복원 과정을 거쳐서 다시 켜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아카이브 기획 전시입니다. 네, 백남준 선생님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면서 즐거운 협연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그 표현은 백남준 선생님이 개인이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수많은 테크니션, 엔지니어, 무용가, 가수, 퍼포먼서들과 협업해왔던 그런 작업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협력했는지 그 과정이 좀 보였으면 하고 오늘날 35년이 지난 지금도 관람객들이 이 다다익선을 통해서 백남준이라는 작가와 즐거운 협연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백남준의 그 다다익선이 영상작품으로 4개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4채널을 위해서 백남준 작가가 14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소프트웨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채널을 구성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아주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처음으로 백남준 선생님이 보낸 영상 작품들 중에 작품으로 등록된 8작품을 전체 다 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이번 전시를 찾은 관람객이 즐겁게 관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자치구의 한해 살림을 점검하는 지역의 행정사무감사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일부 자치구는 주민 의견도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불필요한 행정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제안하는 것도 주민의 역할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확산세입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수칙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주민,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